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 중부 먼바다에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물결은 더 높게 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죠.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권은 강풍이 불겠습니다. 바람에 약한 구조물을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해안 일부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파고가 1m를 넘기겠으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무난한 해황을 보이겠습니다. 여수 조위 관측소입니다. 파란 하늘과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만 보고 해황이 평화롭겠구나 하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수는 초속 1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해무 관측소입니다.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크레인과 뒤편의 건물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시야 확보도 용이하겠습니다. 물결도 높지 않고 바람도 초속 7m로 바다 또한 안정적입니다. 제주 조위 관측소 보시죠. 파란 하늘에 검정 구름이 이질적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장미 같다고나 할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과는 다르게 오늘 제주도는 파고가 1.5m까지 높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9m로 약한 편은 아니니 조업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바다는 대조기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조수간만의 차도 커지겠는데요. 군산의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30분경이 되겠고요. 이때 해수면은 671c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오후 10시 12분에 해수면이 57cm까지 낮아지면서 조차는 약 614cm가량 나겠습니다. 대조기에 가까워지면서 마산과 성산포에 침수주의 내려졌습니다. 오전 중으로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는 오후 3시경 3.8노트의 세기로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이는 하루 중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후 물살은 점점 느려져 오후 6시경을 기점으로 가장 약해집니다. 다음 최강 유속은 밤 9시 20분경으로 3노트 세기의 유속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